네. 제 연구소는 건축하고 그리고 도시공간에 관한 국가 정책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로 있고요. 위치는 안양시청 맞은편에 평촌 아크로 타워라는 트윈 타워가 있는데요. 거기 3층에 있습니다. 또 연구소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고 저도 안양 주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 세션인 일곱 번째 세션이 전부 안양 시민이 참여하는 세션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시민 제안 또한 안양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아마 1차 컨퍼런스 마지막을 안양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마무리하려는 감독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전체에서 가장 쉽고 짧은 프레젠테이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기획을 했던 주민 워크숍의 내용하고 또 주민 참여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민 참여는 그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또는 주민 주도로 건축 도시 공간을 바꿔가는 여러,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말 만들기 사례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거버넌스라든지 파트너십과 같은 용어가 유행처럼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과거 일방적인 행정 주도의 개념에서 행정과 민간, 그리고 행정과 주민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의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 참여는 왜 필요한가? 좀뭐 딱딱한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사업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사회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될 절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 수렴 수단으로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공청회라는 것이 사업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공청회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고 누가 설명을 듣는 사람인지가 분명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설명하는 측에는 행정 담당자 또는 여러 전문가가 발제를 하게 되고요. 설명을 듣는 쪽은 대부분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공청회에 반대했더니 이런 사진이 무궁무진하게 떴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절차상 공청회가 끝나버리면 사업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 측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은 이렇게 단상을 점거하거나 행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의견을 듣거나 토론을 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하는 측은 비민주적이다, 일방적이다라는 식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이런 극렬한 대립은 행정하고 민간 사이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노후 지역의 도시개발수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조합이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한 법정 소송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요. 오랫동안 키웠던 커뮤니티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공성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저의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어려운 페이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결과 중심의 공공성이 아니고 프로세스 중심의 공공성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세션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입구가 아닌 출구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입구의 중요성, 그리고 과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성은 과거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온 개념이고요. 조금 전, 김 부장님 발표에서도 저기 한자로 보시는 공자하고 가운데 공자에 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과거의 공공성은 특히 공적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공공성이 높다라고 인정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우리의 건축 도시 공간에 있어서도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공공성이 높은 공간으로 평가를 받아왔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사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게 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해가지고는 지역이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주인인 주민, 그리고 NGO, NPO, 기업 등이 주도를 하고 행정이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긴 시간을 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참여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공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없던 공론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과만을 보는 공공성이 아닌 프로세스 중심의 공공성, 그러니까 공공성의 앞에 공짜가 강조되는 공공성에서 가운데의 커뮤니티가 강조되는 공공성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던 그림인데요. 저는 박사 논문에서 일본의 노후한 주택단지의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을 테마로 썼었습니다. 그때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과거의 재생의 방식, 뭐 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는데요. 그것과 앞으로의 단지 재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은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가라는 걸로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의 대표적인 형태는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목표를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관계자들한테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를 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처음부터 찬성자와 반대자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정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좋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고요. 반대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고요. 좀 더 다양한 선택지, 여러 가지 옵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생각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것이죠. 반대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전문가들, 행정가들, 설계자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것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이 선택될 수도 있고요.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의견 대립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양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